아침 추위가 무색하게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아침과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 지역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이 오늘 23.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았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인 곳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벌써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서울이 11도, 광주와 대구가 13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우리나라 상층에 머물고 있던 차가운 공기가 약해지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전주와 광주, 대구가 모두 26도까지 오르는 등 보통 이맘때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